몸입니다. 우후. 아니 문명이 2주 전에 태국으로 떠났을 때 완전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태국 갔다가 태국에서 여름 맛을 보고 돌아오니까 봄이네요. 와, 벚꽃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동네에 팝콘이 터졌다고 해서 카메라 들고 나와 봤습니다. 오늘은 제 동네 서촌 그리고 종로구 벚꽃 구경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요? 조용하죠? 새소리만 들리고. 그쵸, 여기는 어디냐면 윤동주 아시죠? 윤동주 시인, 윤동주 시인 언덕이라고 청운동입니다. 청운문학도서관이라고 치거나 아니면 윤동주 시인 언덕이라고 치면 이렇게 올 수 있는 방법이 나올 텐데, 경복궁역에서 오려면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저는 걸어서 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는 사람이 많진 않습니다. 뭐 여의도 가면 지금 인산 인해겠지만 여기는 여유롭고 즐겁게 벚꽃 구경하기도 하고 인생샷 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서 찍으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쵸? 혼자니까 더욱더 뭔가 이 모든 풍경이 내 것이다 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동네가 굉장히 예쁩니다. 인왕산 자락길이라고 예전에 한양에 성곽이 있었죠. 이렇게 사대문 안이라고 하는데 바로 옆에 성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곽을 따라서 걸으면 굉장히 기분도 좋고 예쁜 꽃들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겨울이 그렇게 춥진 않았지만 되게 길었잖아요. 그래서 살짝 기분도 우울해지고 울적하고 그러는데 이제 드디어 봄입니다. 패딩 정리해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린이날까지 패딩 정리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꺼내놓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오늘은 올해 처음으로 봄 느낌이 확실하게 납니다. 자, 미소. 오케이. 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동네 분들이 꽃 구경하고 쭉 걷다 보면 이런 간판이 나와요. 윤동주 시인의 언덕 조망 지점. 지금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남산이 있거든요. 밤에 오면 야경이 굉장히 예뻐요. 밤 산책을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좀 좋은 구경하고 이렇게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 배고프잖아요. 목도 마르고. 그래서 좋은 카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양도성 성곽길을 걷고 있는데 예전에 조선시대 때 과거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시험을 보기 전에 성곽을 걸어 다니면 운이 가져온다고 믿어서 약간 성지순례 했다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 언덕에서 인왕산 자락길 쭉 걸어가다 보면 카페가 나올 겁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해 드린 적도 있고요. 그리고 나 혼자 산다 할 때 간 적도 있으니까 아마 이미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카페가 예전에 초소였다가 책방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입니다. 빵과 커피를 시켰습니다. 프랑스인이면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소금빵이지. 어우, 시원타. 취향적이요. 초소 책방에서는 책도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책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초소 책방에 와서 책을 읽는 편입니다.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책을 펴서 읽잖아요. 근데 이 페이지를 이렇게 잡고 있지 않으면 쭉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핸드폰을 넣고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광고가 아니고요.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사는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책 집게라고 해서 집게로 이렇게 딱 집으면 편안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손 대지 않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저는 아는 사람도 아니고 광고도 아니고 그냥 추천드립니다. 봄이니까 책을 많이 읽잖아요. 꿀팁이에요. 초소책방도 인왕산 자락길에 위치하고 있어서 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차 타고 올 수도 있는데 주차장이 매우 협소해서 주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차를 타시려면 택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려면 경복궁역에서 하차하시고 3번 출구로 나오셔서 마을버스 9번 타시고 종착점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종착점에서 내리셔서 수성동 계곡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한 15분 정도 걸으시면 나옵니다. 자, 빵과 커피를 잘 먹었습니다. 이제 소천의 벚꽃 구경시켜드릴게요. 갑시다. 자, 서촌의 아름다운 벚꽃길은 바로 저기서 시작합니다. 빌운대로라고 합니다. 찾는 방법은 우선 지하철 3호선을 타시고 경복궁역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경복궁역에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걸을 수 있다 하시면 약 15분 정도? 빠르시면 10분 정도 걸으면 이 길이 나오니까 걸어가셔도 되고요. 조금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은 경복궁역에서 3번 출구로 나오셔서 걸어가시면 마을버스가 있거든요. 9번 버스 타시면 네 번째 정거장 통인시장 바로 저기서 내리면 됩니다. 통인시장도 있고요. 그리고 서촌길 시작이니까 이렇게 구경하시면 됩니다. 자, 요즘 핫한 곳이 여기예요. 용카이브입니다. MZ세대들이 그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여기가 한옥으로 되어 있어서 좀 유명합니다. 여기가 위치도 좋고요. 그리고 되게 예뻐요. 한옥으로 되어 있어서 인테리어가 예쁩니다. 대들포 마음에 듭니다. 서촌에 할 곳이 진짜 많아요. 주말에 오시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카페도 많고 맛집도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옥으로 된 사진관이라든지 바라든지 이런 곳이 많아서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카페인데 좀 핫하다고 해요. 창문 앞에서 앉아서 이렇게 구경할 수가 있고요. 이런 좋은 카페 식당 많아요. 아, 여기도 바로 벚꽃나무 앞이에요. 딱 이 자리에 앉으면 엄청 맛있겠죠? 너무 좋아. 봄이 얼마 만이냐? 1년 만이지. 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사실 서촌은 사시사철 언제 와도 좋아요. 겨울에도 좋고 봄에도 좋고 가을에도 좋아요. 이거는 서촌의 가장 큰 매력이죠. 이렇게 피운대로가 있잖아요. 큰 길에 양쪽에 이렇게 작은 골목들이 있는데 골목들 안에 보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서촌 맛집, 서촌 감성 카페 다 소개해드리려면 영상 분량이 1시간 정도 될 것 같아서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서촌에 오셔서 이렇게 골목골목 길에 들어가셔서 구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여기 또 얼마 전에 뭐 생겼더라고요. 서촌 라운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촌 라운지에 들어와 봤습니다. 역시 한옥에 들어오면 분위기 좋고 편백나무 냄새 좋네요. 역시 한옥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서촌의 매력이죠. 무작정 이렇게 들어와서 엄청 좋은 공간을 발견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벚꽃 구경 왔어요? 예. 유튜브 나와도 돼요? 아, 돼요. 좋아요. 인생샷 찍었어요? 찍었어요. 오케이. 나가. 아, 텐션이 역시. 사실 어제 축구하다가 새벽에 집에 들어갔는데 이 걸어가면서 아직은 만개가 아니다 싶었는데 밤사이에 이렇게 팝콘이 터졌습니다. 서촌의 아름다운 벚꽃을 가장 아름답게 부감할 수 있는 곳은 아마도 이 카페 인왕산 대충 유원지 역입니다.
조선시대에 대충은 호랑이라는 뜻이에요. 뭐 서촌 한 번쯤 가보신 분이라면 아마도 이미 이 카페를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커피 맛집이에요. 좀 유명합니다. 커피가 마시는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픈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제일 먼저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한국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제가 네 번째 손님이었거든요. 그래도 옥상에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서촌 벚꽃을 구경하면서 뿐만 아니라 인왕산까지 크, 기가 막히죠. 여기 시그니처 커피죠. 카페올레 아이스라떼를 시켜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달지 않고 부드럽네요. 필터 커피 베이스라서 맛있습니다. 쪽부터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 쭉 내려가면 사직단이 나옵니다. 사직단은 대한제국 때 이제 제사를 지내던 곳이에요. 이렇게 피룬대로 걷다 보면은 세종마을 음식 문화 거리가 나오고요. 밤에는 이제 맛있는 거 먹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경찰서까지 걸어가면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서촌 벚꽃 구경하시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을버스를 타고 통인시장부터 여기까지 걸어오셔도 좋고요. 아니면 경복궁역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걸어오셔도 좋습니다. 대박, 방금 서촌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집으로 오래요. 친구 챈스를 써서 제대로 된 벚꽃 구경하려고 합니다. 그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서촌 이사 온 이유가 친구 집에 갔다가 동네가 너무 좋아서 바로 그 친구랑 부동산을 가서 이제 집 알아보다가 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 집이 바로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구희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연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대학로에서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 서촌 가장 위치가 좋은 집을. 아, 난리 나죠 지금. 와, 진짜 대박이야. 와, 오른쪽 왼쪽 다 부감할 수 있는 벚꽃 맛집이에요. 와, 대박이야. 딱 이 시기에 진짜 최고지.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이걸 보고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 집을. 그리고 저쪽을 보시면 인왕산 뷰를 보실 수 있어요. 와, 엄청 좋아. 여기서 인생샷 찍으려면 구이서랑 친해져야 됩니다. 저한테 이제 DM 보내시면 몰라서 사진 정도는 찍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해줍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이 말을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영상으로 담겨지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뭔가 세상의 주인공, 나는 서촌의 주인공이야. 서촌의 주인공 여기 있어. 진짜. 자, 서촌 주민으로서 네. 서촌의 장점 세 가지 말씀해 주세요. 서촌의 장점. 친구들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좀 시간이 멈춘 느낌 뭔지 알아? 아, 맞아, 맞아. 약간 여기만 조금 시간이 천천히 가는 그런 느낌?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딱 지금 이 시기. 최고지. 이 벚꽃 계절 때문에 너무 반해가지고. 아, 무조건 계약을 해야겠다 하고 왔고, 또 제일 장점이 이제 계곡이 가깝다. 아, 맞아, 맞아. 자연을 좀 느끼고 싶다 할 때 조금만 걸어가면은 진짜 계곡이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맞아.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계곡도 보고 발도 이렇게 물에 담그고 막 쑥도 뜯고 거의 대한민국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여유롭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아, 그치, 그치. 그런 곳이 많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 15년 넘었는데 아, 이 동네를 진짜 떠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좋은 뷰를 제공해주신 구이서님 네. 감사한 마음으로 홍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떤 공연 하고 있는지. 아, 저는 대학로에서 쉬어메드니스라는 공연을 지금 하고 있고요. 9월 말까지 하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고 저는 이제 한남동 사모님 역할입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링크는 도보길 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이서 집 옥상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꽃 구경 잘하셨나요? 만약에 아직 벚꽃 구경 하지 않으셨으면 서촌 피룬대로 추천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구이사님 한마디. 벚꽃 구경하러 오세요. 바이바이.